네, 시청자 여러분, 그리고 여기 계신 관객 여러분, 그리고 앞에 자리하고 계신 선후배님들,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, 현빈입니다. 네, 이렇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 무대에 선 게 얼마 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, 그래서 긴장도 되게 많이 되고, 저는 그냥 시상하러 나온 사람인데, 그리고 제가 2011년도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대상을 받을 때 백령도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직접적으로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못 드려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하고 싶고요. 그리고 저도 앞으로 열심히 연기하고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들 자주 찾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그럼 이제 영화 부분 대상을 발표하겠습니다. 제49회 하이원 백상예술대상 영화 부문 대상 유승용 씨.